2015년 12월에 이어 현재 1월까지 통계 혹한기 시즌을 BPL 백패킹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BPL 백패킹으로 진행하면서 과연 극동계에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었다. 아직 이번 동계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요즘 영하의 10도 극동계 얼음 위에서 빙박을 체험하고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백패킹 장비의 빅사는 배낭, 텐트, 침낭, 매트리스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백패킹의 빅사 무게는 약 3kg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낭 800g, 텐트 383g, 침낭 700g, 매트리스 250g이고 텐트팩, 홀대 등 관련 부대 소품을 포함하면 총 3.1kg였다. 그런데 예전 대날리프로 배낭 무게만 3.4kg이었다. BPL 백패킹으로 바꾸고 물, 연료, 식량 등 소비재를 모두 포함하여 중량이 극동계는 약 10kg에서 13kg이고 그 외 시즌에는 10kg 이내에서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 비해 10kg에서 15kg 수준의 어마무시한 함량을 할 수 있었다. 함량에 따른 장점은 상상초월이었다. 이번 백패킹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최상급 박터에 도착했다.
최상급 박터의 조건은 편백, 잣나무, 소나무, 삼나무 등 침엽수 숲속을 우선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물이 가까워야 다목적으로 편리하다. 숲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듯 숲에서는 몸에 유해한 피톤치드, NK세포 등을 몸에 담을 수 있다. 수저통 만들기 재료는 정말 간단하다. 버려지는 페트 물병과 벨크로, 그리고 약간의 전선 테이프가 필요하다. 우선 페트병을 가위로 자른다. 다음은 임의 위치 선정 후 벨크로 부드러운 쪽을 붙인다. 테이블 측면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페트병 밑바닥에 벨크로 거친 부위를 붙여준다. 마지막으로 전선 테이프를 가위로 자른 페트병 상단 부위에 감싸주면 마무리된다. 완성된 수저통은 테이블 위 또는 측면에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완성된 수저통에 모든 칠사소품을 넣고 사용하면 된다. 즉석 수저통 만들기. 재료 페트물병 500m, 벨크로 전선 테이프. 페트물병은 쓰레기 재활용이라 할 수 있고, 벨크로와 전선 테이프는 생활 DC마트에서 각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솔로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으며, 수저통 무게는 30g이다. 수저통은 다른 소품 장비 파우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수저통이 있고 없고 차이는 크다. 치유의 숲과 하나 되는 밤이 찾아왔고 오감 만족도 역시 자연적으로 높아졌다. 숲속의 아침, 상쾌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음은 다행이다. 오늘 일정은 오래 걷기로 정했다. 트레킹 코스는 이곳 산군이 북배산 일원이라 가칭 북배 트레킹이라 정하고 출발한다.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tell, never tell. 북배 트레일 도산 거리는 약 10km이고
원점 해기형 산허리를 걷는 멋진 인도입니다. I miss you, yes,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책이 책은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라고 하고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며 만병통치임을 알려준다. 또한 의료상식에 속지 말라며 병원은 왜 걷기를 권하지 않을까 라는 내용도 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날씨는 혹한기 동계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직 미원의 봄날이거늘 이번 주말 훈훈함은 유난히 변덕스러운 올겨울 날씨다웠다. 트레이를 끝내며 원점 회귀하였고 하산까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